기어 안 바꿔요. 엑셀 힘 빼고 너무 빠르다. 손 따라 여기 사이즈 어디로 엑셀 맞지 말고 엑셀 맞지 말고 너무 긴장해서 직진하려고 그래. 자 자, 앉으세요. 아, 대박! 네, 앉으세요. 안전 벨트 매고요. 네. 이제 도로 주행을 할 거예요. 네. 네, 도로 주행 잘해서 한 번에 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선생님께 받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부러 일요일날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처음에 안 된다 하셔서. 아, 그러셨어요? 신기해요. 기분이 좋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자, 설명을 할게요. 네. 여기 세정기예요. 네. 지금 이제 센서도 GPS 연결을 해놨습니다. 네. 자, 시험은 A, B, C, D. 네. 아, 유튜브 찍는 게 괜찮죠? 기록방송 찍고 있는데. 네. 예. A, B, C, D 네 개 코스 중에 하나 코스를 시험 볼 거예요. 네. 예. 자, 길이는 총 5.2km에서 5.3km 되고, 제한 시간은 없어요. 아. 제한 시간은 없지만, 뭐, 앞에 뻥 뚫린 도로인데, 예, 60km 도로인데, 뭐, 한 30km 가거나 40km 가면 감점이 되니까, 시험을 볼 때 한 50km에서 60km 사이로 보면 되고요. 네. 한 50km 정도만 내주세요. 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30km 구간이니까, 네. 2단 넣고 20km 조금 넘게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A하고 B 코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이쪽에만. 나머지는 없습니다. CD는 네. 없고, 오늘 A, B, C, D 다 갈 거예요. 네. 지금 이 코스, 여기 시험 코스는 아닌데, 가면서 감점 항목하고 조심해야 될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게요. 방석이 필요하죠? 없이 했었는데. 네, 방석 한 번. 네, 잠깐만요. 그 자리 좀. 이렇게 의자 이제 튜팅돼서 플러치 바로 보세요. 네. 네. 자 안전벨트 매고. 이게 더 훨씬 빡빡해요. 네, 빡빡해요. 그 옛날 차가 부드럽고. 근데 시험 차는 또 부드러워요. 아 네. 걱정하지 말. 자 편하게 앉아서. 네. 자 제가 보라는 거 잘 봐봐요. 자 하나 눌러볼게요. 네. 거울을 보시고 편하게 거울 봐봐요. 한 번 더 했죠? 네. 적재함. 적재함 위에 차가 있으면 차로 변경 가능. 아~ 뒤에 있는 차 바퀴가. 아~ 아, 뒤에 오는 차만 봐봐요. 적재함 위에 있죠? 그죠? 그럼 차로 변경 가능. 아~ 그 차가 점점 가까이 오면 적재함 그 밑으로 내려와요.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적재함 불가.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제가 근데 무지건 그런 게 아니라, 그 차로 변경할 때는 특히 속도를. 이걸로 봐요, 이거. 이거. 아, 네. 차로 변경할 때 특히 속도를 줄이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저쪽에 뒤에 차 한 대 보이죠? 네. 보이는데 적재함 위에 있죠? 네. 근데 저 차도 50km, 나도 50km야. 네. 속도는 똑같죠? 네. 거리는 멀다는 얘기,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네. 거리에 속도를 줄이면. 네. 저 차가 더 커지겠죠? 네. 그럼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다 보면 깜빡이 키세요 하면 발이 브레이크로 가요. 아. 속도 줄이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로 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네. 네. 긴장하지 말고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가다 보면 우리 학원차가 네. 창문 올려요. 추우니까. 이제 학원차가 느리다 생각하고 네. 이렇게 내가 직진 가고 있는데 50km로 달리고 있어요. 빠르죠, 그죠? 네. 빠른데 갑자기 차가 확 나오는 경우 있어요. 아... 네, 느리다 생각하고 네. 그때 핸들 꺾으면 안 돼요. 네, 브레이크를 살짝 쓰세요. 아... 세게 밟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봐봐요. 핸들을 나오는 차가 있다 핸들을 꺾는 순간 네. 옆에 차 본인 몸 때려요.
나는 사람 문제가 없는데 본인은 다친다고. 꺾으면 안 돼. 꺾어도 내가 꺾을 거예요. 아셨지? 왜냐면 우리는 보고 꺾거든. 근데 그냥 꺾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 쓰시면 돼. 어차피 우리 다 계산하고 나오는 차들이거든. 일반 차들이.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위험한 것은. 그거, 그 다음에 신호가 갑자기 딱 바뀐다고 놀래가지고 급 브레이크 쓰는 거 안 돼요. 왜냐면 뒤에 차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상황 봐서는 위험한 브레이크 잡아줄 거예요. 네. 그냥 걱정하지 말고, 뭐 이거는 실격될 수 있으니까 위반입니다라고 얘기는 해줄 거예요. 네. 통과는 시키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네. 그런데 우리는 딱 본인이 신호 위반을 해도 우리는 딱 본다고 뒤에. 네. 뒤에 봐서 차가 없으면 제가 밟을 거예요. 네. 이게 이거 신호 위반 실격돼요. 근데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그냥 지나간다고. 지나가고 얘기는 해주죠. 그러니까 무조건 신호 위반! 이러면 밟으면 안 돼. 네. 뒤에 차가 따라오니까. 이거 두 가지는 안 하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네. 예, 저는 사고 크게 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하고. 그리고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시동 꺼먹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네. 제가 클러치 요만큼만 떼세요 하면 요만큼 떼고, 여기서 떼지 마세요 하는데 들어버리면 안 돼요. 네. 브레이크만 떼서 하면 브레이크 떼고 쑥 올라가거든요. 네. 올라가는데 몇 키로 되면 다 떼도 된다? 8키로까지 버텨주면 돼요. 네. 네. 근데 자꾸 마음이 급하니까,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당황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면 안 돼. 오히려 더 못 가요. 네. 네. 그래서 천천히. 네.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재밌게 하라. 재밌게요? 그러면 운전이 금방 늘어요. 네, 걱정하지 말고. 괜찮죠. 자, 브레이크 발안주 보세요. 자, 여기 이제 B 코스인데 오늘 ABCD 한다 그랬죠. 네. 자, 길을 무슨 건물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네. 자, B 코스는 처음에만 차로 변경 한번 있어요. 네. 나머지 차로 변경 없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계속 직진만 하면 돼요. 좌회전 우회전만 하고 차로 변경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암기하면 돼요. 이거 내비 없이요? 아, 아니, 소리만 듣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지 마시고. 다 알려줄 거니까 길은.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하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들어와 있죠? 내려서 꺼주고. 그리고 길을 넣기 전에 왼쪽을 봅니다. 자, 왼쪽 차 오나요? 아니요. 안 오죠? 자, 뒤에 흰 차 보면서 우선 기다렸다가 막 천천히 되니까. 네. 차들이 깜빡이를 안 켜네. 깜빡이 켜도 좋겠고. 자, 2단 넣을게요, 이제. 클러치 밟고. 예, 2단 넣으시면 돼. 예. 자, 이제 두 손 잡고. 자, 자, 왼쪽 보면서 브레이크는 떼고. 예, 클러치 살. 예. 예. 이렇게. 클러치를 떼니까 확 빨라지죠, 차가. 순간적으로. 그죠? 그럴 때는 클러치를 다 떼면 안 돼. 다시 클러치를 밟아주면 돼. 클러치 다시 한번 밟아보세요. 줄죠? 이렇게. 네. 다시 살 때 보세요. 다시 밟아보세요. 줄죠? 네. 이렇게 줄이시면 돼. 자, 엑셀 밟고, 핸들 너무 꽉 잡지 말고, 편안하게 잡고, 손가락 살짝 얹고, 엑셀 밟아보세요. 엑셀, 편안하게. 자, 좀, 괜찮으시면 쭉 엑셀 밟아봐요. 이제 클러치만 밟고 3단. 클러치만 밟고 3단. 그렇죠. 떼고, 예. 자, 엑셀 밟고,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세요. 없죠? 앞에 보세요. 자, 브레이크 발안줘요. 빨간 불이니까.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 브레이크 떼요. 브레이크 떼요. 브레이크 떼요. 예, 그렇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깜빡이 끄고. 끄세요. 그렇죠. 몇 번 하면 금방 해요. 네. 자, 클러치 밟고 이제.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로 누르고 정지. 정지, 정지. 그렇죠. 기어 중립. 그렇죠. 왼발 들어도 돼요. 안 그러면 발 아파요. 그렇지. 신호등 보고 있으면 돼. 잘하고 있어요, 지금. 기어는 잡고 있고요.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자, 확 들으면 꺼진다. 그래서 8km 안 됐잖아. 자, 기어 중립 넣고, 네, 시동 걸어요. 차분히, 걱정하지 말고. 자, 2단 넣고, 네. 자, 출발. 브레이크 클러치 살 들면서 앞에 보고, 앞에 보고. 그렇죠. 이제, 네, 엑셀 밟고, 자, 클러치 밟고 3단. 너무 세게 밟지 말고, 너무 세게 밟지 말고. 클러치 밟고 3단. 다시 엑셀 밟고, 클러치는 떼고 엑셀 밟고. 잘하고 있어요. 클러치 밟고 4단. 엑셀 떼고, 그렇지. 떼고 엑셀 밟고. 알겠죠?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멀리 신호등 보이세요. 자, 엑셀 힘 빼고, 빨간 불이니까. 150 들리면 깜빡이 켜는 거예요. 약 150m 자,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발을 살짝 얹히고. 자, 클러치 들어가고, 클러치. 아니야, 기어 건들지 말고. 자, 브레이크 살 눌러요. 자, 정지. 자, 기어 빼고, 기어 빼고. 네, 아니, 3단이야. 이렇게 제대로 빼요. 탁 누르면 3단 들어가요. 네. 자, 왼발 들어도 돼요. 좌회전 들어오면 기어부터 넣는 거예요. 브레이크 먼저 떼는 게 아니라. 클러치는 천천히 나눠서 드세요. 3단계로. 하나, 둘, 8km 되면 다 들으면 돼요. 오케이. 자, 2단 넣고, 기어부터 넣고, 예,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전체 들고. 그렇죠. 핸들 두 손 잡고, 잘했어요. 엑셀 살짝 밟고, 예, 살짝만. 자, 왼쪽 봅니다. 왼쪽 보면서 2차로, 차 보지 말고, 2차로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풀고. 자, 이제 속도 올리고, 클러치 밟고 3단. 제한 속도 60km. 네, 힘을 빼요. 자, 엑셀 밟고, 클러치 밟고 4단. 그렇죠. 클러치를 떼, 엑셀 떼야 돼요. 네. 네. 왜냐면, 왜 자꾸 힘을 빼라냐면, 기어 넣을 때 힘이 들어가면 차가 똑바로 안 가. 네. 쏠린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네. 멀리 보고. 자, 요 정도 너무 60 넘었어. 네. 가끔 계기판 보세요. 좀 빠르다가 느껴지면 멀리 보고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느리다 싶으면 또 계기판 보고 속도 약간 올려주고 멀리 보고 차 쳐다보지 말고 엑셀 힘 약간 빼고 커브 길이니까. 그렇죠. 잘 하고 있어요. 잘해요. 차 보지 말고 엑셀 살짝 밟고 다시 속도 많이 떨어졌죠. 오케이. 좋아요. 멀리 봐요. 저기.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자, 엑셀 힘 빼고 빨간불이니까. 자, 내리막이죠? 네. 브레이크에 발을 얹어 놓으세요. 클러치는 밟지 말고. 네, 브레이크 살살 눌러주세요. 30km 구간이니까. 조금 더. 예, 살짝 떼고. 그렇죠. 잘했어요. 자, 조금 더 브레이크 살짝 누르고. 이제. 예,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살살 누르세요. 클러치는 다 밟고. 브레이크 눌러요. 예, 차가 빨라지죠, 그죠? 내리막이니까. 예, 오케이. 그렇죠.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브레이크 떼시고, 브레이크 떼시고. 브레이크 떼세요. 조금만 더 갈게요. 브레이크 떼세요. 클러치 떼지 말고. 그렇죠. 내리막이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정지. 기어 중립. 예, 네, 다시 왼발 들고. 왼발만. 그렇죠. 잘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30 넘으면 실격이에요. 네. A하고 B만 어린이 보호역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 한전사관. 오산이 집이에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한 300m 정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2단만 넣으시면 돼.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네, 브레이크는 필요 없어요. 클러치 천천히. 그렇죠. 이제 엑셀 살짝 밟아주고. 네, 요 정도만. 너무 세게 밟지 말고. 30 넘으면 실격이니까. 예, 네, 그렇죠. 요 정도만. 딱 요 정도 유지. 소리 약간 시끄러울 정도. 요 정도. 그죠? 네. 소리 들리죠? 네. 네, 여기 우리가 아까 기어 변속 타이밍이에요. 이 소리가. 이 소리로 쭉 가면 2단 놓고 가면 30 안 넘어요. 멀리 보시고. 너무 잘하고 있어. 똑바로도 잘 가고. 잘하네. 자,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얹히고 클러치는 아직 밟지 말고요. 그럼 계속 굴러가겠죠, 그죠? 12km로. 자, 클러치 밟고. 제가 알려줄게요. 아니, 기어 건들지 말고. 브레이크 밟고. 자, 브레이크 떼고 이제 클러치 천천히. 아니, 아니, 그대로 2단이잖아. 예, 클러치 한 채, 그렇죠. 바꿀 필요 없죠? 엑셀 밟고. 예, 다 알려줄게요. 예. 자, 여기서 어리부 끝났어요. 3단 드세요. 3단. 예, 천천히 해도 돼요. 빨리 안 해도 돼. 60km 그죠? 속도 올리고. 4단. 천천히 드세요. 느긋하게. 그렇지. 예, 방금 이제 웅 소리 났죠? 네. 엑셀 밟고 기어 나서 그래요. 엑셀 떼고. 차로 변경 없어요. 네. 그대로 가면 돼요. 멀리서 이제. 자, 엑셀 힘을 약간 빼고 차들 멈춰 있는 거 보이죠? 150 나오면 깜빡이 켜는 거예요.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엑셀 살짝만 오르막이라.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클러치 밟고 클러치만 밟아요. 쭉 올라가죠, 그죠? 좌회전입니다. 이제 브레이크 눌러주고. 자, 중립. 왼발 들고. 자, 여기가 이제 오르막이에요. 네. 자, 2단 넣어보세요.
자, 2단 넣어보세요. 이때 브레이크만 떼보세요, 한번. 뒤로 밀리죠? 정지. 이때 이제 클러치를 조금 들어보세요. 됐어요. 그 정도만. 차 떨리죠? 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떼면 올라가죠. 브레이크 떼보세요. 이제 올라가죠? 네. 이렇게 해서 8km 유지해주는 거예요. 네.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직립. 자, 오르막에서는 이렇게 출발하면 돼. 네. 거기서 더 들면 꺼지는 거예요. 네. 8km 될 때까지 다 들면 안 돼요. 네.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자, 2단 넣고, 아까처럼 클러치 조금만 넣으세요. 됐어요. 이제 브레이크만. 브레이크만.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이제 엑셀 밟아요. 어우, 너무 잘했어. 쭉 엑셀 밟아요. 기어 안 바꿔요. 네. 엑셀 힘 빼고, 너무 빠르다. 네, 손 따라. 네, 여기. 자, 이제, 어디로. 엑셀 받지 말고, 엑셀 받지 말고. 네. 너무 긴장해서 직진하려고 그래. 자, 그리고. 약 3단. 고가차도 클러치만 밟고. 그렇죠. 쭉 직진. 3차로 그대로 가면 돼요.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자, 그대로. 잘했어요. 너무 빠르지 않게 속도계 보세요.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그냥 쭉 가면 돼요. 안 바꿔요. 앞에 차 빨간불 들어오죠? 저게 브레이크 밟은 등이에요. 브레이크 등. 엑셀 힘을 약간 빼고. 고가차도 우측 옆길. 저 빨간 불이 들어오면 주의를 해야 되는 거야, 항상. 고가차도 그대로. 우측 그대로, 그대로. 안 바꿔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그대로. 벽 겁내지 말고요. 네. 이대로 가면. 약 150m 앞. 좌회전. 좌측 깜빡이. 자, 발음 브레이크. 살짝 누르고.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힘 빼고.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 살 눌러주고. 그렇죠. 자, 중립. 네, 왼발 들고. 다음에는 멈출 때 좀 더 가서 멈출 거니까 네. 브레이크 다 밟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남겨놔요. 그러면 살 굴러가잖아. 네. 그지?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만 조금 듭니다. 엑셀로 안 가도 돼요. 다시 클러치 밟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누르고. 그렇죠. 이렇게. 기어 중립. 예, 알겠죠? 예, 잘했어요. 왼발 들어도 돼요. 다리 아파요. 최대한 왼발 안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기어가 들어가 있을 때만 들지 않으면 돼요. 네. 지금 평지고 내리막이니까 기어 넣자마자 바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나눠서 3단계 천천히, 그죠? 예. 오르막이 아닙니까? 요것만 정확히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필요 없고 클러치 천천히. 그렇죠. 조금씩. 그렇죠. 오케이. 엑셀 밟고. 직진. 네? 아니, 좌회전. 좌회전. 네. 엑셀 힘 빼고. 자, 돌립니다. 이렇게 왼쪽 보고. 엑셀 살짝 다시 밟고. 이렇게 4차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네. 풀고. 핸들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좀 빼요, 힘. 3단. 엑셀 밟지 말고. 그렇죠. 빼고. 쭉 직진. 자, 주유소 끼고 우회전 할 거예요. 4단.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그렇죠. 클러치 떼고. 자. 우회전이요? 예. 지금? 150 나오면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네, 그대로 갑니다. 속도, 여기. 그대로 속도. 속, 브레이크 살 눌러줘요. 자, 클러치 밟아요. 2단 바꿔요. 그리고 클러치 천천히 들어요.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알겠죠? 네. 자, 오른쪽 2단으로 가는 거. 항상 우회전 2단 바꿔야 돼요. 자. 돌리고. 이때는 엑셀. 예, 안 밟아도 돼요. 천천히 가도 돼요. 감점 없으니까. 네. 자, 이렇게. 요 오른쪽 끝으로 비어있죠? 네. 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엑셀 살짝 밟으세요.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세요. 없죠? 들어갑니다. 직진. 없어요. 들어갑니다. 예, 깜빡이 끄고. 3단. 그렇죠. 예, 긴장하지 말고. 긴장한 막 차들이 헛것이 막 보여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아직 클러치 안 밟아도 돼요. 네.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아니요, 기어 건들지 마. 클러치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클러치 살 들어요. 아직 2단 안 바꿔도 돼요. 속도가 안 줄었기 때문에. 네. 이제 엑셀 밟고. 엑셀 밟으면 돼요. 네. 다시.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 살살 누릅니다. 클러치 떼면 안 돼요. 자, 브레이크 떼고 2단 바꿔요. 네, 그렇죠. 잘 들고. 알겠죠? 이렇게 2단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 잘 누르고 다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아니 기어는 건들지 말고 2단이에요. 자, 클러치 잘 들고, 그렇지. 예, 엑셀 밟고. 이게 멀티가 돼요. 응, 엑셀 밟고. 응, 걱정하지 마. 예.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천천히. 엑셀 살짝. 그래서 옷, 이 수동이 어려운 거예요. 수동 왜 따요? 수동이요? 예, 브레이크 발언지고. 일종이. 예. 제가 복지 쪽. 아, 사회복지과. 아, 그래서 맞아. 복지과 따려면 일쪽 따야지. 자, 신호 바뀌었죠? 앞에 보이죠? 네. 브레이크 발언져요. 크리프 기능으로 가는 겁니다. 클러치 밟지 말고 계속 가죠, 그죠? 네. 자, 이 정도에서 클러치 밟고 꽉 밟고, 예, 브레이크 정지, 기어 중립. 그렇죠, 잘했어요. 자, 기어 잡고 있고요. 예, 갈 준비하는 거예요. 파란불 들어왔으니까, 그죠? 자, 이제 2단 넣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자, 엑셀 밟고, 잘해요. 아, 너무 잘해요. 자, 클러치 밟고, 3단. 오, 좋아요. 너무 잘해요. 부드럽게. 좋았어요. 자, 아직 4단 넣지 말고, 천천히. 앞차가 우회전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이때는 아직 4단 안 넣어도 돼요. 예. 아직 엔진 소리 안 시끄럽잖아요. 그죠? 예. 계속 3단 진행. 앞차고는 항상 이 정도 띄워야 돼요. 네. 속도가 빨라지면 더 거리 띄우는 거예요. 30m 이상. 네. 네. 너무 잘해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시끄러워지죠? 네. 4단. 클러치만 밟고. 그렇죠.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약 500m 앞. 우회전. 자, 엑셀 힘 빼고 발 브레이크에 가까워지죠? 네. 클러치 밟지 말고 브레이크 살 눌러요. 눌러. 클러치도 밟아요. 3단 바꿔요. 브레이크 떼요. 브레이크 떼고 3단 바꿔요. 그렇죠. 떼고 엑셀 밟고. 예, 앞에가 느리기 때문에 기어를 바꾼 거예요. 예, 이렇게 속도가 줄면 변속을 해줘야 돼요. 수동은. 오토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하지만 수동은 변속을 해줘야 돼.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아, 시험 보고 있네요. 아, 시험 맞나? 아니구나. 교육 중. 교육 중이구나. 바로 브레이크 놔둬도 돼요. 계속 굴러가요. 그죠? 자, 이 정도에서 클러치 들어가고. 이 동력으로 저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자, 브레이크로 마무리. 기어 중립. 그렇죠. 왼발 들고. 아우, 잘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최고예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조금만.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짱 좋아. 자, 이제 엑셀 살짝 밟아주고. 약 150m 앞. 그렇죠. 우회전입니다. 좀 더 밟아주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150m. 켜요. 그렇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들어가고 기어 중립. 저기는 이제 저기 이제 마지막 우회전이에요. 네. 저 우회전은 이렇게 이쪽에서 오는 차랑 합류를 해요. 네. 합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 차가 우선이고 우리가 우선이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이렇게 돌아가다 저쪽에서 차가 오면, 네, 멈춰야 되겠죠. 네. 그래서 돌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내가 운전하면 여기 왼쪽이라 생각하고, 네, 왼쪽 저 한 보세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는데 그쪽을 보는 거죠. 네. 왜냐면 저쪽에서 오는 차, 저 보이죠, 저기. 네. 저쪽 앞에 보세요. 차 지나가죠. 네. 저렇게 오는 차랑 합류라고. 그럼 사이드미러 봐서는 안 보여, 저게. 네. 그죠? 사이드미러 내 뒤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거는 내가 고개를 돌려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네, 오면은 정지예요. 네. 정지하고 만약 못 갈 것 같으면 중립 놓고 있고, 네, 뒤에서 빵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근데 파라 초록불에 갈 때는 차 안 와요. 그래서 초록불에 우회전하는 게 제일 좋아.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기어 잡고 있고 앞에 스타렉스 가면 기어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그렇죠. 오, 잘했어요. 엑셀 살짝. 약 핸들 꺾고.
따라가면 돼.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아요.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정지할 거예요. 정지할 거예요. 정지, 정지. 스탑. 사람이 우선이야. 감점이니까. 자,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그냥 가면 감점이에요. 자, 쭉 가시고. 이렇게. 자, 왼쪽 보고. 차 놓죠? 앞에 보고. 빨리 보고. 앞에.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 천천히, 천천히. 빨리 할 거 없어요. 잘하는 거는 천천히 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회전은. 사람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천천히입니다. 약 300m 앞. 자, 엑셀 밟고. 시험을 종료합니다. 속도 올려도 돼요. 자, 3단 넣읍시다. 클러치만 밟고. 3단. 네,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약간만 왼쪽. 그렇죠. 도로가 넓죠. 그죠? 네. 이렇게 가운데로 가면 돼요. 넓다 해서 한쪽으로 쏠릴 필요 없고,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저 쏠리죠? 저렇게 하면 안 돼. 여기 비어있죠? 여기로 지나간단 말이야, 일반차가. 이렇게 똑바로. 앞차가 삐딱이 한다고 본인도 삐딱이 할 필요 없어요. 자, 우측 깜빡이고. 엑셀 그만 밟고. 너무 오른쪽 붙지 말고. 저 노란선 밟으면 안 돼요. 저 차도 노란선 밟으려고 그러죠? 쭉 엑셀 살짝 밟고. 이제 브레이크 발 얹어요. 이렇게. 클러치 밟고. 네, 브레이크로 잘 마무리. 그렇죠.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다 돌려야 돼. 눌러서 다 돌려봐요. 그렇죠. 거기까지. 알겠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시동 걸고. 축하합니다. 합격.